안녕하세요. 허상과장입니다. 도시에서는 대나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강화도 놀러 갔다가 대나무 잎을 한 줌을 따왔거든요. 대나무 잎으로 밥을 맛있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강화도에서 따왔는데요. 그 산속에서 따왔기 때문에 아주 무농약이거든요. 그냥 근데 왔다. 차 안에서 오는 동안에 이렇게 말랐어요. 제가 이거를 씻어서 그 한 세 입, 네 입 정도를 가지고 무쇠솥에 밥을 한번 맛있게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말라서 제가 물에 조금만 담가 놨다가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물에 씻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입만 이렇게 똑똑 따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김치할 때 위에 덮으려고 이렇게 해왔는데 대나무 잎으로 밥을 하면 그 대나무 밥 있죠? 그거하고 같은 향이 난다고 그래요. 제가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도 접어서 그 냉동 씻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냉동실 자리 차지도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파리를 따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줄기는 대나무 줄기와 이렇게 노란 떡잎은 제가 버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오는 동안에 차가 밀려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바스락바스락 좀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 놨다가 먹을 만큼만 몇 개씩 냉동실에 보관을 하겠습니다. 압력솥에 하면 햅쌀이라서 물을 담가 놓지 않아도 되는데 무쇠솥밥은 조금 담가 놔야지 밥이 부드럽습니다. 한 30분 정도 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쌀을 제가 햇쌀인데 한 20분 정도 담가 놨어요. 무쇠솥에 쌀을 구워주세요. 저는 겨울에는 이 무쇠솥밥을 잘 하거든요. 여기 냉중에 밥 한 다음에 누룽지 끓여 먹으면 너무 맛이 있잖아요. 대나무 우리가 대통밥은 많이 밖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집에서 대나무를 많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를 많이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대나무 잎은 구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대나무 잎을 저는 다섯 개 넣었네요. 한 세 개 정도만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넣고 제가 무쇠솥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대나무 잎밥.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뚜껑을 덮으시고 하다가 뜨겁다고 눈물이 나오거든요. 밤물이 흐를 때 제가 다시 영상을 담겠습니다. 이렇게 대나무 잎을 사실 저는 김치 담그 위에 이렇게 곰팡이 쓸지 말라고 위에 덮으려고 했는데 대나무 밥이 더 맛있어요. 한번 할 만큼 대나무 잎을 다섯 개 정도. 이건 부러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아서 냉동실에 넣어놔도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냉동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밥할 때마다 씻어서 넣었으니까 꺼내서 밥솥 위에 얹어서 드시면 됩니다. 집에서 대통밥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산속에 있는 대나무 잎을 한 줌을 따다가 이렇게 돌돌 말아서 보관하면 이렇게 부피도 많지 않아요. 10부피를 넣으세요. 이렇게 짚어보게 넣으셔서 지금 약간 잎에 제가 씻었기 때문에 수분이 있거든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냉동실 보관했다가 한 세 입 정도 밥할 때 전기 밥솥에 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밥 빼먹으면 대통밥 아니어도 너무 맛이 있습니다. 향이 은은하고 맛있게 한번 이렇게. 근데 저 시골에만 이 대나무가 있지 대나무 찾기가 저도 도시에서는 힘들더라고요. 대나무 잎 한 줌만 따다가 이렇게 맛있게 한번 대나무 잎밥 해보세요.
이렇게 밥솥에 눈물을 흘리면 불을 아주 약불로 줄이셔서 20분을 뜸을 들입니다. 이렇게 약불로 제가 줄였습니다. 20분을 뜸을 들여주겠습니다. 20분 정도 뜸을 들였는데요. 바로 이렇게 밥을 푸지 않고 불을 끄고 5분 정도 더 뜸을 들여주겠습니다. 5분이 지나서 밥솥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테이프는 약간 이렇게 파르스름하게 물이 들었네요. 이거는 건져내고 제가 밥을 한번 퍼볼게요. 지금 살짝 이렇게 누룽지가 있는데 저 누룽지도 끓여 먹으려고요. 햅쌀이라 밥이 아주 맛있게 쫀득쫀득 잘 됐어요. 이렇게 한 그릇 제가 담아보았습니다. 쌀을 두 컵을 한 30분 정도 불렸다가 밥을 했는데요. 제가 누룽지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눌렸어요. 그러니까 두 컵이니까 2인분이죠. 2인분 밥에서 누룽지를 이렇게 눌렸는데 제가 이 정도 붓고 다시 끓여서 누룽지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누룽지가 이렇게 팔팔 끓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대나무밥 하셔서 누룽지를 끓여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대통밥은 쉽게 할 수 없지만 대나무잎은 구할 수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대나무잎 밥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나무잎 밥을 해서 제가 먹어보니까 은은한 향이 나거든요. 저는 무쇠솥에서 누룽지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전기밥솥에도 이렇게 대나무잎을 위에 얹어서 밥을 하셔도 됩니다.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누룽지가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요. 제가 뜨거운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구수해요. 무쇠솥밥이라 그렇죠? 무쇠솥밥에 대나무잎 밥 맛있게 한번 해보세요.